자, 김동원 통문장 지난 시간에 전한 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His cheese lungs. Lungs 아니고. It's not like 25. It's a good one. Okay, 그래서 물어봤더니. Yes.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뒤에 생겼던 말. No, they don't. Like French fries. French fries. 한번 길어봤죠? 에? French fries. 한번 길어봤죠? 감자튀김. 한번 길어봤죠? 이시야. 아, 감자튀김 드리니까 돼요. 무슨 격이 필요한 자리야? French fries. 여기다 they don't like they 이러면 돼? 아니요. they는 무슨 격이야? 돼요. 그대를 소유격. 소유격이. 주격이요? 주격은 하나씩 앞에 가는 형태 아니야? 여기 무슨 격이 필요해? 주격이 아니고. 소유격이요? 소유격이 필요해? 소유격이... 아니, 목적격이요. 목적격 뭔데? 목적격, 프렌치 프라이즈.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들을? 네. 데이는 뭐 대신 왔어? 데이요. His children이요. 하나의 여럿이요. 여럿이요. 무슨 격이 필요해? 한번 길어봤자 데이야, 데어야, 데미야. 데이요. 왜 데이야? 데어가 아니고 댐도 아니고. 뭐 만들어야 돼? 누가 다 만들어야 되냐? 누가 다? 네. 누가 다 만들 때 여기 무슨 격? 소유격. 아, 소유격. 그들의 의가 와야 돼. 아니요. 소유격이 주격. 얘는 뭐 대신 왔어? 프렌치 프라이즈 대신이요. 무슨 격이 필요해? 목적격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두는 대신 왔네요. Yes, they. Do you like? 응? Do you like? Yes, they. Like a French fries. Okay, they like French fries.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좋아한다. 프렌치프라이즈 감자튀김을? 그래서 두는 like French fries. 이건 대신 온 두라 했습니다. 대신 온 두. 대동사. 대동사. 이거 아직 뭐가 틀렸는지 몰라요? Do his. 뭐라고?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예요? 왜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이게 맞을까 틀릴까? D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이렇게 하면 될까? 어딘가 또 틀렸을까? 그 아이들은 좋아하니? 아이들? 좋아하니 감자튀김. 연방 길어봤죠? 네. 그 아이들 그들은 좋아하니. 그러면 이거 다 치우고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는지 물어볼까? 감자튀김이요.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Do they like French fr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니? Do they like French fries? 그들 대신에 그의 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 아이들은 좋아하니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Do his children find fight? 오케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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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명 두 세 개 두가 있는데 다 같은 애입니까? 네? 같은 두예요? 다른 두라 했고요. 네, 얘를 보고는 두. 아까 도원이가 기억하고 있듯이 뭐라 그랬어요? 대동사요. 대동사고요. 얘랑 얘는 같네요. 얘들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조동사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념씨. 무슨 말을 만들기 위한 양념? 묻는 말을 위한 양념. 그 다음에 뭐를 위한 양념?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양념씨. 그래서 얘들은 조동사 두, 양념씨 두고요. 얘는 대신혼 두입니다. 뭐 대신 왔죠? Yes, they do. 대신혼 두니까. 아까 했는데요? 아, his children이요. 아. I like French fries요. Like French fries가 무슨 뜻이에요? 좋아 감자튀김을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씨 덩어리야? 하다씨 덩어리니까 대신 on to로 yesterday. 그래서 절대로 yesterday. 이러면 안 돼요. 네. Yesterday French fries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래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감자튀김이다. 이거 있죠. 어. 그러니까 yes they a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대신 와야 되니까 그래서 yes they like French fries요. 그래서 줄여서 yes they do. like 무슨 씨? 하다시요. 그래서 뭐로 대신해도 된다? you.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요. 오케이. 묻는 말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은행에서 일합니까? Does he work in a bank? Does he work in a bank? 그랬더니 Yes, he does. 만약 안 한다면? No, he doesn't. Yeah. He doesn't. No, he doesn't. 뒤에 생각된 말. No, he doesn't. No, he doesn't work in a bank. Yes, he doesn't. 뭐 대신 왔어? Yes, he does. He work. What? In a bank요? 아니요, 더 붙여야 돼요. 오케이, 어디가 틀렸게? Works요. 그래. 그러니까 이번엔 대동사 do야, 대동사 does야. 대동사 does요. 뭐니까? He, she, it 중에 하나니까. 네. 됐습니까? 그래서 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대동사. 얘는 네 속에 숨어 있다가 얘는 이 속에 숨어 있다가 난 넣고 싶어서 또는 묻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조동사요? 양념씨 조동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날 고모 그리고 오늘 런던에 사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다녀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Aunt 왜 이래? Live in London.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그런데 만약에 사신다면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리고 안 사신다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No, she doesn't. Live in London. Live in London. 다음에 yes, she does. 도전은 못해서 왔다. Yes, she lives in London. In London. 됐습니까? Your aunt. 한번 길어봤죠? Your aunt 한번 길어봤자 she야? 그래서 대답할 때 여기에 she는 뭐 대신 왔어? Yes, my aunt요. My aunt 대신 왔죠? 예. 됐습니까? Yes, my aunt lives in London. Yes, she lives in Lond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한다. 나의 숙제를 방과 후에 I do my homework. I do my homework. And after school이다. Okay. 그러면 after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우리말 질문. When. 우리말로. 언제? 언제 너는 숙제를 하니? 나의 숙제를. 너 숙제 언제 하니?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내가 뭘 보고 훌륭하다고 했을까? Do you? 얘를 안 잊은 거. 예. 됐습니까? 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야? 한다요. 그래서 지금 이 do 하고 이 do는 똑같이 뭐라 그러던가요? 조동사. 본동사. 본동사. 하다라는 뜻을 가진 본래대로 쓰인. 하다 라는 뜻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I do요? 응. I do가 무슨 뜻이야? 나는 한다. 나는 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원래 뜻대로 쓰였다고 해서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본동사. 근데 얘를 보고 뭐라 그래? Do you do? 이 do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하다 라는 뜻의 do 속에 하다 씨라서 뭐가 숨어 있어? 다. 아, 도저가 숨어있어요? 아니, 도저 아니요. 하다시 안에 두가 두가 숨어있죠. 하다란 뜻을 가진 두 속에 하다시라서 두가 숨어있는 거야. 두 속에 두가 숨어있는데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튀어나왔지? 묻는 말.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나는 하니 얘랑 얘를 보고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본동사. 얘는 뭐라 그랬어? 조동사라 그랬죠. 네. 조동사. 묻고 네. 싶어서. 네. 묻고 싶어서. 묻고 싶어서.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 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그다음에 너 쿠키 원하? Do you? Okay, want 의 뜻이 뭐예요? 원하다? Okay, 그러면 이 두는 1번하고 같아요? 2번하고 같아요? 2번. 아, 얘하고 같아요. 둘 다 본동사죠? 아니요. 조동사래. 얘하고 같죠. 네, 조동사래? 네. 조동사입니다. 뭔 소리야. 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he doesn't have breakfast요. 이시라고 말하네. 그러면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니? 라고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녀는 아침 식사를 Does she have breakfast요? She have breakfast? 라고 물으면 되죠? 그럼 여기도 does가 보이고 여기도 does가 보이는데 같은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르죠? 얘는 뭐고? 그냥 아니 저거는 묻는 말이고 저거는 묻는 말을 사는 거고 이거는 묻는 말이고 이거는 이거는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저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본동사라 그래요? 조동사라 그래요? 조동사요. 대동사라 그래요? 조동사요? 얘는 본동사예요. 그렇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동사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네요. 이건 뭐예요? Play the guitar. 부동사야, 본동사야, 대동사야. 부동사냐, 본동사냐, 대동사냐. 기타 연주하니. 본동사요. 그럼 얘는? 연주하니라니까. 조동사요? 이거는? 본동사요? 얘 뭐 대신 온 거 아니야? Yes, 아니, I. 조동사예요. I do. Yes, I play the guitar요. Play the guitar 대신 온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이 둘은 뭐야? 대신 온 거 아니야? 네, 대신 온 거. 그럼 이건 뭐야? 이두는 뭐야? 조동사야, 본동사야, 대동사야? 조동사야. 대동사지. 아, 대동사. 아, 대신 온 거니까 대동사. 그랬을까? 이건 뭐야? 조동사야, 대동사야, 본동사야? 본동사야. 본동사야? 그러면 얘는 뭐야? Play the guitar. No, I don't play the guitar. 조동사야, 대동사야, 본동사야? 하지 않는다. 기타는 하지 않는다니까 본동사야? 그럼 얘도 본동사야? 응? 아, 조동사야 저거. 이거는? 저거. 이것도 조동사, 이것도 조동사라고 했잖아요. 양념씨, 묻고 싶은 양념씨,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양념씨 조동사. 이건 뭐예요? 저요? 응. 조동사야, 본동사야, 대동사야? 이건이 조동사. 야. 그럼 이건 뭐야? 아, 저. 저지가 조동사고요. 워크가 본동사예요. 이거는? 조동사예요. Yes, he. Does he work in a bank? Yes, he. Is he in a bank? 아, 대동사. 왜 자꾸 조동사? 이건 뭐야? 대동 그는 그러지 않다. 조동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본동사요. 이거는? 조동사요. 이거는? Do you? 나는 하니. Do you? 나는 한다. 아, 조동사요. 얘는? 본동사요. 이거는? 나는 만화의 쿠키들의 조동사요. 이거는? 나도 만화다. 본동사요. 이거는? 해브, 시더전 해브, 짠다. 본동사. 이거는? 그녀가 아침 먹는다 해볼까 이번에? 그녀가 아침 먹는다. She does have a breakfast요. 아,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응? 응? 아, 이건 뭐야?
그게 뭐냐고. 헤드요. 응. 뭐냐고. 내가 지금 계속 뭐 셋 중에 뭔지 묻고 있지 않냐? 뭐예요? 운동자예요. 얘는? 운동자예요. 얘는? 조종자예요. 얘는? 조종자예요. 얘는? 운동자예요. 얘는? 운동자예요. 얘는? 조종자예요. 얘는? 조종자예요. 본동사. 뭔 조동사야, 조동사는. 얘 뭐, 난 넣고 싶었냐? 묻고 싶었냐? 어? 이게 무슨 뜻이야, 아이두가? 나는 산다요. 그럼 얘가 무슨 뜻으로 쓰였어? 아이두가 나는. 이게 그러니까 왜 무슨 뜻이야, 얘가? 한다란 뜻 아니야? 네. 두가 한다란 뜻으로 쓰이면 본동사, 묻고 싶어서 튀어나오거나 난 넣고 싶어서 튀어나오면 숨어있다 튀어나왔으니까 조동사. 대신 왔다. 대신 왔으면 대동사. 알겠습니까? 예. 뭐 다, 지금 100%는 모르는 것 같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하면 그때는 100% 알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끝났고요. 20에 있는 단어 자기주도 학습합니다. 예. 예, 여기서 하면 되죠? 예.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